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예방용품들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회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직접 만드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박성동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높은 KF 인증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위생 마스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방안 마스크가 채워졌습니다. 손 세정제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이 장기화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서 물건이 수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몰리자 한 장에 몇백 원 하던 마스크 가격은 한 달 만에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 봉사단체는 주방용 종이 행주로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경로당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약국에서도 마스크가 다 품절이 된 상황이고 가격도 또 올라가서 비싸고 그래서 이 지역에 농촌 지역이든 어디든지 그 마스크 사러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섞어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주도는 원료 2만 통을 주민센터를 통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도 원료 재고가 바닥난 상태여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두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가서 가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재기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으로 예방용품 품귀가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활 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